땀. 아, 나 남자가 돼보고 싶었어. 내가 남자. 언니가 남자예요. 야, 언니가 남자. 그래요, 저는 내가 선택해줘야지. 언니 모델은 선택 권한 없는 거 알죠? 저 트렌드하게 해주세요. 그 있잖아요. 그 지드래곤 선배님이 공항 패션이 그렇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게 왜 겠어요? 다 독특해서. 특이해서. 튀어서. 남들은 못 입어서. 네. 모르겠다. 언니 이런 밀리터리 어때요? 약간 여자들이 원하는 남친 룩 이런 거. 편하게. 여기 말. 언니 이거야. 언니 이거 밀리터리. 나 밀리터리 밀리터리 집착해. 와우 나 이거 할래 언니 이거 빨간색. 빨간색 좋다. 언니 이걸 위에 입고 이걸 밑에 입어요. 이걸 위에 어떻게 입어? 그건 아니야. 이거를 팔에 입고 팔에 보라색도 입고 언니 이거 한 다리씩 이렇게 해서 네 다리 하는 거 어때요? 하나 입고 하나 입고 언니 저 언니가 진정한 하이패션. 공항 패션이나 뭐든 상관없어. 자유야. 언니야. 문어봐. 언니 진정한 문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몸벌이 이렇게 할수 있게. 오케이. 준비자 여기다 일단 킵. 곧 올게요. 다시 돌아. 내가 와서 이럴게요. 언니. 이거 애기옷이잖아. 애기옷. 이거 입고 빌릴 때. 유머용. 속에다가 뭘 입어야 될까요? 이거요. 아니야. 너 자꾸 패션 테러만 들어. 이거요. 개인적으로. 네. 마음에 드는 거. 모델에게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합시다. 그럼 이걸로 하자. 감사합니다. 네. 까먹고 있었네. 까먹을 뻔했어. 이거.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이분 진짜. 귀엽다. 일단은 제가 소화를 해드릴까?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는 이 형광이 너무 좋아요. 나는 튀는 게 좋으니까. 세상에 꽃을 잃었어. 사장님 혹시 다른 멤버들 여기 왔었나요? 이거 하고 오늘 뭘로 닦아? 가져갔나요? 이거 언니 다른 멤버가 이거 가져갔죠? 진짜? 진짜 우린 거기 팀 이름 뭐였지? 생각도 안 나. 여기네. 네. 여기 2층 코너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패션을 정할 텐데요. 뭘로 하지? 언니들, 우리 컨셉을 정했어요. 약간 웃기게 가요. 하나, 둘, 셋 질러볼까요? 해볼까요? 모델을 일단 정합시다. 우리 모델하고 세영 사라. 나 알지? 전 아니에요. 아니요, 세영이가 해야죠. 키와 170에. 한번 와서 뛰어가래야. 그래서 매일 믿고다. 띠오걸 띠오걸 쌍걸 저는 주연입니다. 사실 쪼우현 사실 원한다 주창 조상아 뜻 조상아 되는 유산사 오 발음 좋으셔. 그리고 사실 원한다 제제 유나 워시 베리굿더 샤오 하이즈 다들 제일 샤오다 제일 샤오다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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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빨개졌어요. 한국말 안 쓰니까. 와인이? 도도츠스 다마. 도도츠스 워마. 맞지 않아요? 아무튼, 아, 지금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 뭐 하냐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진짜 안 오냐? 오늘 진짜 고생했어. 일로 와요. 친구가 어제 운동을 하고 나서 후유증이 허벅지,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길막 나도 거기 안 있었는데 너 다시 못 일어나겠어. 우리 함께 길을 막자. 우리 건너서 점프해. 아, 여기 안 있어. 거기 앉으면 진짜 길막인데? 저쪽 친구 어떻게 입고 있을까? 멋 입고 왔을 것 같아. 아마 나는 저쪽 팀은 세영이의 반영이 좀 컸을 것 같아. 조연이는 좀 특이한. 그리고 유리언니가 좀 많이 말렸을 것 같아. 지원 언니 세계가 따로 있고. 아 근데 유리언니가 남자 옷 같은 거 좋아해서 색도 달라. 공항 패션은 오히려 유리언니가 좀 더 그동안 많이 했을 것 같아. 서율이는 약간 편안한 것도 좋아하고 연습복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고 세영이는 좀 남자다운 깔끔한 거 약간 캐주얼한 거 좋아하고 캐주얼한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우리 셋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냥 딱히 원하는 스타일이 없어요. 그냥 뭐든 입혀주시면 감사합니다. 맞아. 딱히 추구하는 스타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델이 원하는... 되잖아요.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옷을 고르고 다 착장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네,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저희 뒤에가 사진 찍고 다들 놀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일단 우리가 미션을 받은 게 뭐였어요? 일단 하이 패션 하나, 보안 패션. 남자 보안 패션 이거였잖아요. 네, 태연 언니와 유리 언니. 유리 언니? 유리. 네, 남자 공항 패션. 세연이와 서유율 언니부터 넣어주세요. 네! 신발 네, 일단 신발 자체가 남자 신발이라서 슬퍼요. 250입니다. 우리 자리가 바꿨어요, 고은씨. 직접 가서 이제 사연이요. 안녕하세요. 손에 든 거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잡아주세요. 마지막 이렇게 쫙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서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르구 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르구 세트 서유입니다. 완전 패션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저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트렌드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여자분들, 남자분들 아무도 진짜 입는 게 다 이뻐가지고. 맞아요. 이거 그럼 가게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시면 저는 약간 저희는 약간 세련되기도 하면서 약간 꿈이 먹는 느낌? 아, 이거는 살짝 꿈인 거. 이거는 살짝 너무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평범하죠. 너무 유연.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그럼 태연이는 아닌가요? 잠시만요. 질 수 없어요. 우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솔직히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저희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혜랑 네. 세영이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하이 패션. 자, 여자 하이 패션. 네, 여기 끝내줍니다. 세영이. I'm busy. 저 바빠요. 좋아요. 와,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예뻐요. 인형 같아요. 아, 얘 컨셉 인형이야. 말하고 있어. 자, 이쪽 먼저 컨셉 얘기해주세요. 네, 저희는 일단 네 엄청 우아하고 세련된 그런 아주 귀족 그런 약간 컨셉 해주세요. 저희 악세사리도 여기 보세요. 네, 마네킹이에요. 마네킹이에요. 저희 말 못해요. 가까이 와주세요. 네, 이거 마네킹이 이렇게. 저희는 반지. 포인트로 반지랑 팔찌를 세트로 했고요. 네, 세영이 얼굴을 또 살리기 위해서 이 장미가 달려있는 블라우스. 저기 영국의 공주님 귀부인 느낌. 네.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네. 마네킹 저기 귀부인은 저희. 귀부인 저희. 아, 네. 공주 해주세요. 여기는 영국의 공주입니다. 영국 약간 공주님 느낌? 네. 저희가 설명해드릴까? 네. 네. 저희는 여기가 영국 공주라면은 여기 약간 영국 여왕 느낌? 조금 더 우아함이 강한 느낌이죠. 이거 뭔가 여기는 역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 반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시선 봐보세요. 근데 너무 화려하기만 하고 아니죠. 너무 화려한 이게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웃으러 가 그러죠? 자, 그리고 봐보세요. 다나 저희는 다나 저희는 파티룩이라고 이번에는 파티룩 컨셉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쵸? 일단 멀리서 봐도 티잖아요. 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 운동화 신었어요. 네, 이거 컵입니다. 진지하게 해야 돼. 누가 이겼어요? 패션 아닙니까? 패션 다 이겼어요. 할까요? 저희 아니 저희 네, 무슨 팀은? 패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채 떨어뜨린도 없이 최고 완료. If you wanna be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저희가 막 돌아다니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장소랑 시간이랑 위해서 이 벨보스트 분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네, 이렇게 이런 모습들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멤버들도 다 고생했어요. 팬 여러분들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모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저희 보세요. 저희 한번 오디션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 남은 거 쇼핑 와봐요. 아, 잘 거야. 지금까지 힛뜨스. 네, 감사합니다.